안녕하십니까. 가축 육종학 기본적 유전 현상 3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유전자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육종 그러면 가장 기본 베이스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기본 법칙들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우열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양친의 대립 형질이 F 안에서 우성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 형질은 표현되지 않는 현상. 그래서 이제 우열, 우수한 것만 나타나고 열은 안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열의 법칙입니다. 자, 이 F1 있죠, F1.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세대. 한 세대. 그러니까 F1 이렇게 표시하면 부모 양친으로부터 첫 나타난 세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F1에서 플러스 하면 F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교재에 따라서 이 F1 표시가 되어 있는 교재가 있고 없는 교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큰 문제가 없는 한 F1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육종학은요, 암컷과 수컷 누가 더 중요하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암컷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드레이스와 그다음에 라지 화이트, 요크셔 라지 화이트 이렇게 돼지로 보겠습니다. 돼지. 한우는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될 축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시험 문제가 나와도 우리만 나오기 때문에 한우는 나중에 축종을 보긴 하는데, 근데 단점이 뭐예요? 한우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종을. 한우는 한우만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생산성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돼지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랜드레이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앞 문제 따서 L자 쓰고 요크셔 봅니다. 그래서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를 교배해서 F1을 얻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딱 봤을 때에는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를 교배했는데 지금 암수 구별이 안돼 있죠. 여기 지금 암수 구별이 안돼 있죠. 그러면 육종에서는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암컷입니다. 여기가 암컷이고 여기가 수컷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암컷도 있을 거고 수컷도 있겠죠. 그럼 누구를 이용할까요? 육종에서 암컷을 이용하겠죠. 암컷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암컷에 플러스 다른 품종이죠. 품종을 교배시킵니다. 보통 뒤로 교배시키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이 F2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 교배종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자, 축종 그러면, 축종 그러면 상위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닭. 유전적으로 전혀 다른. 요 축종 밑에 품종이죠. 품종입니다. 품종 그러면, 자, 소는 소인데 한우냐, 그죠? 아니면 젖소.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젖소 그러면 홀스타인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젖소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젖소, 한우 이렇게 이것이 품종입니다. 하위 개념. 그 다음에 요 한우인데 품종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에 혈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그때부터는 이제 혈연 관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축종 그러면, 아, 소, 돼지, 닭.
그런 각각의 개체를 얘기하는구나. 품종 그러면 손은 손데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 그러면 쌀과 보리는 초종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쌀은 쌀인데 품종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통일벼 혹은 뭐 밀양벼 이렇게 있으면 그건 이제 품종이 다른 거죠. 그걸 구분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대입니다. 한 세대. 분리의 법칙. 그럼 우성과 열성이 3대 1 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요크셔와 버크셔를 교배해서 나온 그런 개체에 요크셔와 버크셔를 교배했더니 백색과 백색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열의 법칙이다. 자, 여기서의 우열의 법칙은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색상입니다. 요크셔는 피모색이 신색입니다. 신색. 요크셔는 피모색이 신색이고 요새 피모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죽 색깔이요. 버크셔는 이제 검은색입니다. 근데 신색과 검은색을 교배시켰더니 신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이 우성이냐? 신색이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품종을 교배시켰을 때 우성은 요크셔 피모색이 우성입니다. 피모색이 우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산자수, 뭐 사료 효율 이런 것들은 또 별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모색은 요크셔가 우성이고 돼지는요. 돼지는 신색이 우성입니다. 돼지 전체 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돼지는 신색이 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색과 백색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백색인데 자 이걸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나 화이트에 이 화이트 앞자가 대문자죠. 요 뒤를 보니까 이게 소문자죠. 그죠? 대문자가 우성입니다. 알파벳 대문자 이것이 우성을 나타냅니다. 표기할 때 알파벳 소문자 이것은 열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W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소의 앵거스종 미국의 소요. 앵거스종. 앵거스종은 검은색이에요. 그럼 얘는 대문자 B와 소문자 B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 W자가 절대적인 거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대신 대문자가 우성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는 방법이 우성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신색이겠죠. 우성이니까 얘는 열성이니까 우성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성만 나타나겠죠. 교배를 시켰더니 하나는 반은 우성이고 이게 50%입니다. 기준이 50%는 지금 대문자고 50%는 소문자인 거예요. 반반씩 섞였죠. 섞였는데 우성이 이것이 우열의 법칙에서 나타나니 반반씩 섞여도 이것은 신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또 우성과 열성이 섞였죠. 이것도 신색이에요. 어쨌든 신색만 나타난다. 근데 F2에 가니까 F2입니다. 여기는 우열의 법칙이고 여기는 분리의 법칙이죠. 저 세대에 따라서 F2에 가니까 3대 1로 나타난다. 우성이 3이고 열성이 하나다. 보니까 우성이니까 당연히 우성 나오고 우성 열성 나오니까 우성이 우선이고 우성 열성 나오니까 우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열성이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네 개를 다 놓은 거잖아요. 경우의 수를 네 개 놨을 때에 열성이니까 흑색이니까 아예 신성이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흑색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3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흔히 우리가 많이 여러분 수업 시간을 배울 때 이제 3대 1, 3대 1을 많이 배우셨는데 우리 6조에서 중요한 것은
요 대문자, 소문자, 우선과 우열을 구별을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볼 때에는, 이런 거 볼 때에는, 아, 대문자는 우성, 소문자는 열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열의 법칙이 있고, 여기 교재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왔어요. 두산 백과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 이것이 요쿠셔입니다. 요쿠셔죠. 근데 이게 원래 명칭은요, 원래 명칭은 라지 요쿠셔 화이트예요. 원래 명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요쿠셔라고 합니다. 혹은 요쿠셔 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세 개를 다 알아두세요. 원래 명칭은 라지 요쿠셔 화이트. 영어로 표기를 하면, 지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나오면 요쿠셔 내지는 요쿠셔 화이트로 나올 거다. 그럼 신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색이잖아요. 피모색이. 그런데 버크셔를 보니까, 버크셔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이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검지 않죠. 여기, 여기 하얗죠? 여기도 하얗죠? 또 한 군데 하얀 군데 여러분 잘 보이지 못하지만 꼬리 하얗죠? 그래서 버크셔의 특징은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정의는 하지만 특징으로서 600을 나타내는 600. 여섯 가지 백색을 띠는 곳이 있다. 어디? 주둥이와 네 다리와 꼬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실 때에, 아니, 분명히 하얀 곳이 여섯 군데나 했는데 이걸 왜 검은색으로 분류하지요? 아, 이거는 여기서 이한 개체 내에서 자체 볼때 주우성이 뭐예요? 주로 우선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기에 어깨띠가 있는 돼지 본적 있을 거예요. 어깨띠. 전체 검은색인데 어깨띠가 신색이에요. 그죠? 요거. 여기 햄프셔죠. 피모색을 보고 이제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듀록종이 있어요. 듀록종은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뭐만 봐요? 신색만 볼 겁니다. 왜? 우리 축산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고 키웠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듀록과 화이트, 요크셔 화이트거든요. 거기, 아니, 랜드레스와 요크셔 화이트를 교배시킨 F1 암컷의 듀록종을 교배시켜서 품질을 개량시킨 것.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우성이에요? 피모가 이쪽이 우성이니까 신색만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종은 많습니다. 그 독립의 법칙이 있고, F2의 폐연형이 네 종류로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며 유전자 형은 9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나중에 외우셔야 할 부분이에요. 9대 3대 3대 1. 모두 몇 개예요? 16개죠. 이거 다 더하면. 폐연형이 9대 3대 3대 1로 표현이 되는데, 다 더하면 폐연형의 종류 16개지요. 근데 저게 상황에 따라서 9대 3대 3대 1도 있고, 9대 3대 7도 있고, 9대 3대 3대, 9대 3, 아, 9대 3대 4죠. 9대 3대 4도 있고, 9대 7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다 16개 맞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기본은 9대 3대 3대 1입니다. 기본은. 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6종에 대해서 세대가 갈수록 다르게 표현될 수 있구나. 왜 다르게 표현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거스 종, 예를 들었는데,
이건 소죠. 여러분, 소입니다. 앵거스 종은 특색이 뭐냐면 무각이고 흑색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여러분, 소가 뿔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앵거스가 없어요. 뿔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한우는 뿔이 있나요? 있죠. 그럼 암컷이 있나요? 수컷이 있나요? 둘 다 있죠. 수컷은 크고 암컷은 작은 것 뿐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 다른 것끼리 교배시키다니까 무각이냐 유각이냐 이거죠. 무각과 유각을 교배시켰을 때 누가 우성이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교배시킨 거죠. 무각이 우성입니다, 여러분. 소는 무각이 우성이에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무각이 우성이다. 그 다음에 색깔은 이거 피모색이죠. 색 나오면 무조건 피모색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뭐 기타 색 가축을 봤을 때 색을 볼 게 딴 게 없잖아요. 뭐 내장색을 보겠어요? 뭘 눈동자색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피모색이다. 흑색과 적색을 교배시켰더니 누가 우성이에요? 흑색이 우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앵거스와 다른 품종의 소를 교배시키면 앵거스 종이 우성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크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를 보여준 거예요. 앵거스의 무각도 소의 우성은 무각이 우성이고 흑색이 우성이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소는. 그래서 F1은 모두 우성인 무각 흑색만 나타난다. F2에서는 무각과 흑색, 유각과 적색 이렇게 다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분리비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이건 뒤에 나중에 기본 개념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 접합체와 동형 접합체의 개념이 있어요. 이형 접합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우성과 우성이 접합체면 우성과 우성이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걸 동형 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성과 열성이 하면 우성과 열성이니까 형이 틀리죠. 이형이라고 합니다. 다를 이자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이형 접합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또 영어로 쓰면 호모타입이라고 합니다. 호모, 이것은 헤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동형 접합체, 이것은 이형 접합체. 같은 얘기죠. 근데 시험에 호모냐 헤테로냐 이렇게 나올 경우는 열 중 한 번 정도, 나머지는 다 동형 접합체냐 이형 접합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에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래어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동음 이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써주냐면 기본이 동형 접합체, 예를 들어서 동형 접합체 써주고 옆에다가 영어로 호모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볼 때에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형 접합체인데 나 이거 다른 동형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한글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을 동자가 아니고 나는 다른 쪽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원문을 써줍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한자가 안 나온다는 점이죠. 영어로 나온다는 점이에요. 나올 때는. 그것이 동형과 이형의 개념입니다. 동형 접합체, 이형 접합체. 물론 이거 계산식에 필요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숫자 그 구하는 방식이 여기 있어요. 이게 써 있는 문장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웁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를 물어봅니다. 보통 N쌍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요 N쌍이니까 이건 N은 넘버잖아요. 넘버입니다. 숫자란 얘기죠. 요 N쌍 그러면 여기 뭐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두 쌍, 이게 대립 유전자일 때에 배우자를 형성하는 그런 유전자는 몇 개이냐? 그러면 2의 N승이죠. 그죠? 그럼 요 N에다가 요 둘을 대입시키면 되겠죠. 2의 두 쌍이니까 N승. 그러면 2는 4, 4개가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몇 쌍의 대립 유전자를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럴 때에 배우자 형성일 때 몇 개, 배우자 조합일 때 몇 개, 유전자형, 표현형일 때 몇 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죠. 그럼 다 외워야 되죠. 그죠? 2의 N, 배우자 형성, 배우자 조합을 물어보면 4의 N승이니까 4, 4, 10이니까 16개 대답하면 되고, 유전자형은 3의 N승이니까 9개라고 대답하면 되고, 표현형은 2의 N승이니까 4개로 대답하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죠. 하나를 물어보고 꾸준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외워서 여러분들이 계산해내면 됩니다. 자, 계산식이 나왔으니까 이렇죠.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사용 금지. 근데 자격증 시험은 필참입니다. 필히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필히 소지하고 참석해야 돼. 그래야 이거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드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의 숫자가 루트 만약에 27을 정수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4, 4, 16, 5, 25, 5.238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낼 수 있겠어요? 시험 시간에 이거 못하거든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하기 힘들죠.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시험 문제 출제할 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맞겠죠. 그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소수점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정확히 이 계산식을 외우고 있느냐 못 외우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가 나온다 그러면 루트가 16이 나오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4, 4, 16이니까 4죠. 답이 루트가 9가 되면 이거 3이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뽑을 때 이렇게 쉽게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상호작용. 뭐 불완전 우성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예를 그 식물을 예를 두었어요. 식물로 두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우리 동물하고 같으니까 그냥 견주어 보면 될 것 같고 불완전 우성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공우성 부분 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예를 주어져요. 예를 주어져 놓고 이것이 부분 우성이냐 공우성이냐 완전 우성이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정의도 물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외웁니다. 안달루시안이라는 가축에 청색과 청색을 교배하면 F1은 흑색 1, 청색 2, 백색 1로 나타난다. 그럴 때에 이 청색 부분이 우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부분 우성이다, 완전 우성이다, 공우성이다.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잘 외우셔야 돼요. 예. 정의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예를 외웁니다. 시험은 예가 나올 확률이 커요. 안달루시안 딱 봤더니 안달루시안 이거 어디 지방이에요?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유명한 지역인데 두 가지 가축이 있어요. 하나는 말. 말 있죠, 말. 안달루시안 종이 꽤 유명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닭이에요, 닭. 자, 우리는 닭이에요, 닭. 닭 안달루시안 종을 가지고 교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한 품종이구나, 안달루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달루시안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부분성입니다. 만약에 이 교배역이 나오면. 근데 복대를 미전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이 복대립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 비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서로 마주봤느냐, 마주보지 않았느냐예요. 대립, 서로 유전자끼리 마주봤느냐, 아니면 마주보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는 거 서로 마주봤죠. 그죠? 근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마주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비대립이죠. 위에와 아래 이렇게 있을 때 상부와 하부가 있을 때 상부와 상부가 마주본 거 이렇게 견줄 때는 이것은 대립, 상부와 하부를 볼 때는 비대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립과 비대립을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정리를 하시는데 복대립 유전자는 앞에 복자가 붙었잖아요. 두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자, 이 복대립 유전자가 대립에 속하느냐, 비대립에 속하느냐를 문제를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이 복대립은 말 그대로 대립 유전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게 대립이다. 비대립이란 말이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복자가 들어가니까 왠지 복잡해지면서 비대립 같은 경우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면양의 뿔, 유무.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면양의 뿔, 유무는 다음 중 어느 유전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복대립 유전자, 면양의 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이제 닭의 우모색이에요. 이거 물어볼 때 맨날 이것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이게 나왔어. 누의 반문. 이건 나온 적 없어요. 사람의 혈액 경우에 보여준 거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기사에 있는데,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잠업,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많진 않잖아요. 그죠? 누에 반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거든요. 그거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누에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 이거는 이세 가지 중에, 이건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 공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저 사람은 지우고. 그럼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다음 중, 복대립 유전자의 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은 형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요세개 이외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세개 이외에. 그래서 이 복대립 유전자도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게 눈여겨봐야 될 것도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복대립 유전자. 그 비대립 유전자 있어요. 보조 유전자 작용이 있고, 이게 볕 모양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볕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볕을. 요 부분, 볕을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모관이 없어요. 모관. 모관. 볕을 향해 단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호두관, 요 호두 알맹이 모양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모관은 요 볕을이 없어. 없습니다. 털이 그냥 나 있어요. 저기 병아리처럼. 그게 모관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거 꽤 많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모관은 SNS 찾아보면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털모자다. 말 그대로 털모자야, 진짜. 털모자이기 때문에 벼슬은 이게
털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피부가 변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열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볕 자체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거. 그것이 모관이다. 볕 모양.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닭에서 볕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6종의 저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상위 유전자, 그 다음에 변경 유전자, 그 다음에 동위 유전자, 왜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작용으로는 상사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 있고요. 이 돌연변이는 진보적이냐, 퇴행적이냐, 그 다음에 유해 유전자냐, 복귀냐, 반복 돌연변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뭐 다 중요합니다. 하는데 어디를 주로 보느냐? 복귀 돌연변이를 여기를 눈여겨봅니다. 복귀. 돌연변이 유전자가 다시 정상된 유전자로 돌아가는 변이에요.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그 다음 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경우. 복귀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자연 돌연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싹 제가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나올 거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10에 마이너스 6승부터 마이너스 7승의 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연 돌연변이.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여기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 6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질문 많이 합니다. 두 개가 틀린데요? 뭐가 맞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일단 이거를 정리하고 갑니다. 돌연변이율은, 자연 돌연변이율은 마이너스 5승에서 마이너스 6승 사이다. 그러니까 10만 분의 1 내지 100만 분의 1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10만 분의 1 내지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표시는 이렇게 하면 되죠. 혼동되시면 아예 그렇게 외우세요. 10만 분의 1분의 100만 분의 1이다. 이 마이너스가 이거 0 개수잖아요. 5개고 6개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6승. 이거 혼동됩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이게 맞는 거고, 또. 그 다음, 유전, 성 관련 유전에서 반성이냐, 성에 동반돼서 일어나는 유전을 반성 유전한다. 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에 따라서 동반해서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 한성 유전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거예요. 그것은 한성 유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젖소인데 젖소라고 암컷, 수컷 다 젖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암컷만 나오잖아요. 그건 한성 유전이죠. 그죠? 수컷이 젖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경우예요. 닭이 알을 낳는다? 수컷, 숱하게 낳느냐? 못 낳는다. 그건 한성 유전이죠. 근데 숱하일 때, 뿔 같은 경우, 한우에. 한우의 수수가 뿔이 더 크고 암컷은 작다. 이건 반성 유전이죠. 성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성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사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개체가 죽는 것. 그것이 치사 유전자입니다. 이게 의외로 치사 유전자를 가끔 물어봅니다. 가끔. 그 유전적 결합을 물어보고, 선천성 무모증.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체온 조절이. 그럼 죽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많이 드리지만 특히 닭의 포복성 여기는 왜입니다. 가장 빈도가 많이 나왔던 건 닭의 포복성. 저게 뭐냐면 닭 다리가 위에 있고 무릎이 있고 하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 한쪽이 없는 거예요. 위쪽이. 그러니까 닭이 다리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땅을 기는 수밖에 없죠. 닭 다리가 있어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게 포복성이에요. 이게 치사인자다. 닭의 포복성. 자,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